안녕하세요. 며느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알아볼 건데요. 컷을 쓰는 거예요. 물론 주다의 뜻이니까 기부죠. 근데 컷은 목조가 사람이 나오면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요 컷은 자를 때 약간의 여유를 만들어서 주다예요. 특징은 이해되시나요? 기부를 쓸수 있지만 컷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컷을 더 많이 쓰죠? 근데 사람을 자르는 건 아니고 자를 때 여유를 줘서 잘라서 그 결과를 누구에게 주다 그런 뜻이에요. 뭐 전에도 한번 살짝 다뤘던 것 같아서 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글을 읽기로 보기로 하죠. But somehow, 어찌해서 just when I think I have that person, that lesson이죠. 그러한 교훈을 perfectly drummed into. 완벽하게 드럼 쳐서 넣은 거죠. The that thick 그 두꺼운 내 머리통으로 해골로 넣었을 때 바로 그랬을 때 I'm the one guy who really does have the perfect excuse for being a praker는 snowpraker 눈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뭔 약속을 해도 막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 약속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 된 완벽한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는 정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났다. His family really is falling apart. 그의 가족은, 집안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고, 아무튼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고요.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고, he's the one. That has to take care of them all. 그들 모두를 돌봐야 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He's really moving. 그는 정말 감동적이었고, did know, 감동적인 건지 느낌이 잘안 오는데. 아무튼, really is moving, did know. 그는 열심히 움직였고, and did know how difficult it was gonna be.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지를 몰랐다. He really does have the big case at work. 직장에서도 그런 큰 케이스 문제가 있었고, can't be around for로 한동안 돌아다닐 수가 없었다. But he really does. 그렇지는 정말 사실이었다. Really, really like me. 나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었다. And I like him so damn much. 졸라 그를 좋아했고, that I'm willing to be patient. 참고, and 여기서 기부 대신 넣을 수 있는 단어가 컷이에요. Cut him some slack. 여유를 좀 주고,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 내려가죠. 여유를 주고, and see how it all turns out.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판명되게 될,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기로 했다. 이런 거죠. see를, give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 컷입니다. 쭉 내려가고요. drum into one's head 또는 skull. 머릿속 같은 데에 가르치다 쑤셔넣다 불어넣었다죠. Praken unbelievable. 좀 이상한 사람, 그리고 그 보통 정상이 아닌 사람인데, 이거 스노우 프레이크는 눈덩이죠. 예, 이거 약속해봤자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I told my husband she was a prake.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and 여기 that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석밖에 안 되네. She'd never show up. 나타나지 않을 것이었다. 이런 거죠. Give 또는 cut someone some slack이죠. Slack은 여유를 말한 거죠. Slack. Treat someone in a less harsh. 덜 학대해서 덜 사납게, 덜 비판적으로 대하다. To allow one more latitude, 여유, 자유 than usual, 보통 때보다. To be more lenient, 이런 거죠. Would you come some slack? 여유 좀 주실래요? I'm doing the best I can. 최선을 다하고 있어. Oh, you know, I never normally make requests like this. 이런 요청 보통 하지 않는데요. Come on, some slack. 약간만 여유를 주세요. I can't believe she talked to me like that.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You need to cut some slack. 여유 좀 주세요. She's grieving right now. 지금 많이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Cut Tom some slack. Tom에게 여유를 주세요. He studied hard for that test. 테스트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만 it's not just his best subject. 그의 좋아하는 과목은 아니니까요. For once, 이번만은 can't you cut yourself some, 스스로에게 좀 여유를 주세요. 네가 너에게 주는 거죠. 잘라서 이 썸을 쓰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른다는 거 그걸 중요시해서 쓴 거지만. 그 공간을 만들어서 여유를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